이런 거 있어요. 이게 표준어야?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단어들 있거든요. 많죠. 네. 맞습니다. 어떤 게 있을까요? 개고생. 개고생이요?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. 많이 쓰세요? 요즘에 그 광고 같은 데도 좀 나오고 좀 인터넷이나 이런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잖아요. 근데 저는 솔직히 듣기 불편해가지고 네. 주위에서 뭐 네. 개자를 붙여서 그런 식으로 쓰면은 아 그런 말 좀 쓰지 말라고 하긴 하고. 맞아요. 근데 그 표준어라고요? 개고생하면 비속어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네. 표준어입니다. 우리가 강아지 아이 때문에 약간 개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좀 그런 생각은 오해세요. 네, 그런 생각하는 개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개의 의미를 살펴봤더니 네. 개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. 네. 일단 첫 번째는 야생 상태에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. 그리고 두 번째는 네. 제가 막걸리 이용해서 퀴즈 드릴 거예요. 잘 들어보세요. 이게 퀴즈가 많아요. 힘들었겠네, 진짜. 욕심냈어. 내가 네. 만들었어요. 두 번째는 헛된 쓸모없는 의 그 뜻을 더하는 접두사.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정도가 심한 뜻에 더하는 접두사. 세 번째네, 그러면. 개고생은. 이게 질문이었어요? 누구를 바보로 하시나? 네, 그래서 이 개고생은요. 네. 3번에 정도가 심한을 붙인 거고요. 네. 그리고 또 개망나니. 네. 개망난 역시 3번의 뜻을 더해서 정도가 아주 심한, 아주 못된 사람을 개망나니. 이런 개망나니 같으니라고. 단미라면서요. 이수미께서 단미라면서요. 아니, 단미, 단미고 개망나니, 개망나니 되고. 나만 개망나니가요? 그리고 이 네. 개꿈이라고 네. 많이 쓰잖아요. 그쵸? 개꿈. 우리가 꿈에 개가 나오면 개꿈 꿨다 이렇게 말하죠. 네. 이 개꿈은요, 개가 등장해서 개꿈이 아니라 네. 이 좋은 꿈의 반대말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몇 번이겠죠? 2번. 아까 읽었죠? 이 헛된 쓸모없는 네, 이 접두사를 써서 네, 개꿈하고 또 개떡. 개떡 좋아하시죠? 개떡 엄청 숯개떡. 좋아요. 네, 숯개떡. 숯개떡. 네, 이거는 1번에 이 질이 떨어지는 의미를 붙여서 네. 좀 떡의 흉내만 내는 질이 낮은 떡. 근데 개도 있습니다. 너무 그 뜻이 많네요. 네. 세 가지나 있어서. 그러니까 그 네. 단어마다 개의 의미가 다른 거죠. 근데 개떡이 지금은 되게 좋아하거든요. 어렸을 때도 좋아했는데 옛날에는 좀 흔하게 먹는 떡이었나 봐요. 그래서 좀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. 뭐 그냥 쉽게 막 만들 수 있는 떡이기 때문에. 뭐 없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. 수로에서 하는 거니까. 저는 아무것도 안 들어줬던데. 그렇죠. 네. 네.